미국의 전폭기 B-1B 두 대가 어제 오후에 한반도에서 폭격 훈련했다. 이런 얘기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한반도 상공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가상공대지 폭격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을 마친 B-1B 편대는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서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B-1B 폭격기가 매월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출동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간에 합의한 전략무기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공군도 KF-16 전투기 두 대가 출격해 어보 비행하는 등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미 공군도 훈련에 일본과 한국 전투기가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다시 핵전략 폭격기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훈련을 벌였다며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